안녕하세요. 로자르 기타 교수입니다. 자, 오늘 1단계제 79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9강은 곡 연주곡이 아니라 단순히 왼손을 연습하는 테크닉입니다. 자, 두 개의 음을 빨리 읽어서 동시에 운지를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마디를 보면은 미소리죠. 파라, 레파, 솔레, 미솔, 도미, 라도, 레파, 시레, 솔시, 도미, 미도, 미솔, 파라, 솔시, 라도, 시레, 도미, 레파, 미솔, 솔도, 솔시, 다음에 도. 자, 그 다음 마디는 전8분음표와 16분음표니까 길이가 3대리죠. 이겠죠? 미레 미레. 자, 그 다음에 도샵과 레, 다음에 파샵과 라, 다음에 솔과 시, 라와 도, 다음에 파샵과 라, 또 미레 됐죠. 그 다음에 줄 도샵과 레, 솔시, 라도. 자, 도 앞에 붙어있는 표식은 내추럴. 자, 그 마디 앞에 첫 번째 나오는 도에 샵이 붙어 있는데 그것만 올려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원래대로 도의 위치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게 표시 이름이 내추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레, 솔시, 그 다음에 솔파, 아 솔파, 아 파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마디 미파, 다음에 시레, 도미, 레파, 시레, 다음에 솔솔, 도미, 미도, 다음에 솔시, 도. 자, 그러면은 79강을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되돌이표는 무시하고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늘은 크게 설명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 79강이었습니다.